네. 오늘부터 카페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됩니다 하는 테드라인 뉴스인데요. 그 타이틀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뭐 이런 관련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증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 그리고 또 종목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뭐 오늘부터 이제 뭐 카페 식당 관련되면서 일회용품들을 이제 사용을 규제하겠다 이 부분들이 이제 부활을 한 것인데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는 관련주 찾기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섹터들이 좀 힘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지 않는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금 순환매가 도는 섹터들 대부분이 이미 하락을 했다가 겨우 면피 정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도 꽤 시원한 어떤 느낌은 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속성이 유효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이제 점점 종식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이 이제 거리두기 완화 관련된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가올 17일 이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두기의 부분에서 이제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또 허용이 되고 또 이제 12시까지 자정까지 또 되다 보니까 네. 차츰 이제 엔데믹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어떤 식료품주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떤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상승했던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좀 촉발됐다가 주가 많이 급락했던 뭐 비료주, 사료주, 육개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좀 개별 종목 중심을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섹터가 좀 상승한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이제 오후장에 좀 들어서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말 그대로 아웃도어에 대한 어떤 그 수혜 성품들이 수혜 섹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외식 업종 관련된 부분들이 수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필시 이런 어떤 정책 부분들도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오히려 발목 잡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뭐 혹여라도 사용했을 때 거기서 과징금 부과나 이런 거는 조금 지연하겠다라 이런 네. 이런 것들도 좀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산업 소유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번 이슈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그럼 여행, 뭐 화장품 이쪽에서의 지금 상승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계절도 봄바람이 불듯이 그러면 우리 봄바람 정도로는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워낙에 피해 업종들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열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드릴까요? 아, 이게 참 제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걸 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여행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이제 오프 더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상승을 그간에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상승 자체가 그러니까 증시 급락에 대한 영향과 별개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전혀 없는 섹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택트주들 그리고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좀처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네. 오히려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주가가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될 부분들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행주 이런 부분 수혜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차량에 대한 이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가 부분들 이제 공급 부족이나 쇼티지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쟁이 또 추가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연이어서 후속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일 이슈가 언론이나 아니면은 증시에서 단일 이슈가 중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 또한 어떤 산통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필수로 요반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장기적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진입을 하셨던 만큼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 평가는 결국은 마진율입니다. 다만 이번 어떤 인플레이션이 마진율을 조금 조정했다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주제로 좀 살짝 돌아오자 보면요. 네. 결국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에는 머그컵 쓰던 거 종이컵 쓰자. 왜? 질병 확산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치사율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역행에 대한 종결이라면은 결국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종이를 판다라는 부분들, 제지업종에다가 아 이제 그래도 머그컵 계속 쓰니까 여기 제지업종은 머그컵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제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제지업종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네. 펄프를 만드는 업종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고요. 배달 같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네. 또 골판지를 또 금판지라 그렇죠. 얘기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떤 그 수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평가하실 때는 결국은 실적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가 바뀐다, 정책이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한 등락이 많이 바뀌듯이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 뭐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식당,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 못 쓰는 거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계절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여름이 되면 물론 또 시원한 곳에 있고 싶지만. 네. 그러면 밖에 나가려면 우리는 늘 갖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다니기는 좀 사실 힘들고 결국은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네. 이제 혼동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식당 안에서 일회용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좋고 하다 보니까 당장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 부산에 가니까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참 나가서 놀면 좋겠다. 나와요. 벌써 이런 얘기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 안에서 못 쓴다는 부분들이 정말 크게 타격이 있을 거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양 자체가 10개 쓰던 거 9개 쓰고 9개 쓰던 거 네. 8개 쓰면은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지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영업이익 마진율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앞으로는 어떤 재활용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신사업으로 분명히 확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신동력 사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이 캐시카우를 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한때는 또 뭐 이제 뭐 이런 인플루언서 연예인 분들이 이제 챌린지를 통해서 이런 막 트렌드처럼 했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이제 붐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일조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일회용품 쓰는 것 자체는 시대 역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런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지 네. 또 그런 관련 조림사 아까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섹터들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결국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일산화탄소 관련된 부분들, 이산화탄소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조림사업 같은 경우 실제로 숲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네. 최근에 이제 조립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몸값이 올랐던 것이 경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산업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큰 재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재 자체가 또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에그플레이션, 즉 어떤 우크라이나에서의 지금 미리 지금 제대로 수확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네. 농사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게 해도 1년이 걸린다고 치면 나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조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좀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지금 이미 주가 좀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면서 단기적 변동성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저평가가 좀 꽤 큰 편입니다. 왜? 시장에서는 여전히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태양력 이쪽으로 굉장히 커질 거야, 2차전지 커질 거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산업재들 건설을 한다든지 건폐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전지에서 나오는 유해물 폐기 처리 관련된 부분이 커집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증시에서는 좀 폐기물 부분들이 좀 덜 평가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중 하나가 이제 앞서서 소개했던 신재생에너지. 결국은 네, 네. 우리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달걀 후라이를 만들었을 때 이걸 다시 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닭이 나왔을 때 또 달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전방 사업, 후방 사업 이 부분들을 굳이 나누어서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후방 사업에 대한 그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순환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가 결국은 이제 증시에서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섹터 한 세 가지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가장 조금 주목하시는 섹터 네, 알려주시죠. 네,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폐기물 처리입니다. 네. 특히 이제 폐기물 처리 중에서도 건폐물 처리 좀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필지 노후된 건축물들을 내가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건자재들이 과거에 썼던 건자재들이 폐기가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설 자재 관련된 부분이 좀 커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멘트 주들이 지금 최근에 몸값이 올라갔던 원인도 과거에는 석탄과 같은 유연탄 이런 어떤 자원들을 많이 썼다라면 이제는 폐활성수지라든가 아니면 폐타이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함량시켜서 친환경 소재로 바뀌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율도 올라가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후라이를 다시 달걀로 만들고 닭을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성이 없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더라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또 관련된 종목들도 추려봐야 되겠죠? 네. 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 폐기물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네. 특히 이제, ET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주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뭐 사실 종목 자체가 2021년도 7월까지 이렇게 급등했던 것도 실제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뒤늦게 좀 후발해서 촉발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런 어떤 이슈들이 사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리해졌다 보니까 네. 조금 움직임이 좀 절했습니다. 뭐 이거랑 좀 비슷하게 또 YN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 부분인데요. 네. YN텍도 조금 살펴보시면은 제가 왜 이 친환경 섹터들이 조금 덜 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지 아마 확인하게 아실 겁니다. YN텍도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렇게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가치주처럼 이렇게 실제 수요가 나왔을 때 좀 주가가 추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보다 보니까 좀 재미없다라고 하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에이스 침대 같은 이런 종목처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올라가 있더라 이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YN텍 같은 경우도 좀 한번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건폐물 하면은 또 인선이엔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도 조금 주가가 조금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말 되면서 이제 좀 마찬가지로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도정법 관련된 부분들이 바뀔 거다라고 했던 것이 작년 말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부터 좀 증시가 좀 빠지더라도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어떤 재개발 사업만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자회사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폐기물 쪽을 보시는 특히 건폐물 쪽을 좀 더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인선 ENT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호재가 있죠. 증시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뜨겁더라 하시는 네.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재개발 사업 관련이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자체가 본인 영업을 했던 업종이다 보니 실제로 그 주가가 좀 많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 공이 왜 이렇게 올라갔었냐면은 이전에 태풍이 한번 크게 왔었죠. 그 태풍 당시 오고 나서 이런 어떤 자재들 처리하는 네. 기업들을 골라 가다 보니까 조금 모였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반기 때 이제 여름에 장마기 때 그때 이렇게 주가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재해 부분들을 좀 보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처리를 하는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좀 시장이 좀 적다 보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지난 5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모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 중심으로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인선이엔티의 전략은 이전의 고점까지는 연중에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15,000원까지 한번 올려다 보자. 재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격은 제가 10,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0,000원까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원인도 결국은 이 실적 대비를 했을 때 이하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네. 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이 앞으로의 어떤 7차례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보유 변동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단기적인 저항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너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오늘도 또 주말 맞아서 많이 계신데 평소에 이제 여성 앵커들 막 칭찬 많거든요. 또 오늘 왜 저에게 우유빛깔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좋아할까 하다가 네 오늘 만우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지금 머선이와 함께하셨는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